그리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자, 조용 조용. 그분이 탄핵을 당했는데요. 탄핵은 국회에서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했는데 실제로 탄핵을 시킨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아, 언론과? 예, 언론은 이제 선전이고요. 선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실제로 그 집회를 주도한 그 대원은 민주노총입니다. 예. 그 민주노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꽤 지났죠. 2016년 10월 25일 날 JTBC에서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이 이후에 역사가 밝혀내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보도가 있자 그걸 기화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사죄의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내보냈고, 바로 그 이후에 2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탄핵이 끝날 때까지 광화문이라는 자리를 지키면서 전국을 그 탄핵 전국으로 몰아갔던 그 대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동조합 하는 사람이나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무슬림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크스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칼 마르크스라고죠. 그리고 앵겔스와 같이 어쨌든 공산주의라는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잡은 분인데, 신앙은 마약과 같다고 해서 신앙을 공산주의에서는 실제로 터부시하고 거부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한 번은 캔다. 네,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보면은 하나의 친정 체계거든요. 예. 그러고 뭐냐면 공산주의 그러니까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 발전의 정리라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그게 하나의 신념 체계인데요. 기독교적인 신념 체계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념 체계가 옳다고 하면은 낙시즘적인 신념 체계는 폐기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실 때는 그냥 박수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나를 지지합니다라는 좋은 뜻이야, 이게. 연단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말이 맞은데 가만히 계시면 아, 그 말이 틀렸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맞을 때는 박수로 힘차게 한번 보내주셔서 동의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김일성 종교라고. 아시는 분들. 저분들로 봐서는 그 신앙이요. 신앙의 시작점이, 저는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만, 신앙의 시작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싸우는 얘기들은 전부 허구가 되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반공주의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종교와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절대적인 거부, 이것이 없이는 그 종교 자체가 사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렇다면은 종교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공산주의라는 종교를 저렇게 신봉을 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국민들이, 아, 그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요, 그 추운 날, 그것도 무슨 남이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요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초유탄까지 마셔가면서, 때로는 감옥에 잡혀가면서, 저는 참고로 두 번에 걸쳐서 징역에 갔다 왔고요. 10년간 해고됐던 사람입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대우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역사적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의 갚음을 하려면 제대로 좀 갚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자유노총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 저건 정신이 틀렸거나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는 저 못 부십니다. 부서지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르니까 너는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자유사랑교회. 아, 네, 이 명칭 자유사랑교회로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진리 체계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도 어렵고요. 실제로 행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도 해야 되고요. 어떤 곤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죽음까지를 때로는 내놓아야 되는 이런 것이어서 그 체제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달콤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너 임금 인상시켜준다. 네 직장이 보장된다. 그리고 정년도 더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 속성상 달콤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힘들고 어려운 얘기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어떤 점이 그 두렵냐면요. 스위스 헌법 참고로 제 그 스위스 연방 헌법 제 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스위스 연방헌법 제6조 모든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네? 한번 들어보셨어요? 모든 개인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 있어요. 그 6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5개년 계획에 5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목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저는요 단 한 번도 문재인 씨 아니면 국가한테 내 삶을 책임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국가가 제시한 그 삶을 나는 살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체계나 내 가치 체계를 어떻게 국가가 해줍니까? 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거지 국가가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뭐 숫자로 적어놨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감히 나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 생각의 자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의 자유 모든 것들을 다 국가의 체제 속에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게 지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게 개입주의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요. 이걸 역사에서는 이미 실천을 했었어요. 그것도 노동자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노동자업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일찍이 히틀러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왕조였죠. 그 왕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전 국민을 더 잘 먹여 살린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걸 뺏어다가 독일 국민들을 더 배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추축국, 전쟁을 일으킨 종주국이죠.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주 주전국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그 법률을 통해서요 노동조합과 약속을 합니다. 당시의 노동자와 독일 노동자와 약속을 해서 나의 어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해주면 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위 공산주의 그걸 국가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나치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체제 속에서 이게 더 이상 그런도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8시간 노동제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된다. 개개인이 어떻게 실현하겠냐. 국가의 체제에서 법률로 실현해야지. 그 달콤함에 일단 독일 노동자한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제 1차 세계대전이고 바로 밑에 내려오면 이태리가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데요.
거기에는 무솔린이라는 사람이 협동조합이라는 지금 박원순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잘 이루어야 됩니다. 다섯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붙어있죠. 마음에 맞는 다섯 사람이면 예, 일자리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그게 협동조합을 통한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무솔리니가 전체 그 이 국민들을 협동조합이라는 틀로서 딱 조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그 내용을 모르고 나면은 저들의 그 형태만 가지고 막 지적하다 보면요, 깊이 있는 목표나 뜻을 모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촛불혁명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많은 얘기는요 다 거의 연장선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한 단어에 일이 일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의 마음이 변할 거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거다 가면 그 저 본인은 죽습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신봉했던 자는 이 신앙을 다른 신앙을 믿으면 또 여기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은 다 물어버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그래야 싸우는 사람도 의미가 있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재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그냥 가시라고 저는 보입니다. 더 지독하게 가야 된다. 무엇이 옳은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자유가 옳은지 과연 계획이 옳은지. 그 평등의 다른 말은요 계획입니다. 국가 공산주의라는 게 국가라는 데가 나서서 계획을 세워갖고 개개인의 삶에 일일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신앙을 믿지 말아라, 믿어라. 믿더라도 여기에서 믿어라. 소위 직업 선택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나는 저 환경 북도에 가서 살고 싶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사시다가 나 종무가 좀 싫어. 그러니까 나 저쪽 그 강릉에 가서 살래. 누가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말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마누라가 말린다든지 애들이 말리죠. 거기 가면 아빠나 애들하고 해야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말리죠. 돈이 말리거나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든 저는 지하철 출신인데요. 성창경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위원장이라는 그 친구가 훨씬 더 친근한데요. 저분이 KBS에 들어가든 MBC에 들어가든 또 그걸 그만두고 실업자로 있던 실업도 자유입니다. 다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돈 있으면 그냥 다른 뜯는 일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자유가 있어요. 저쪽에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밥 세 끼를 지금 얼마 전에는 청와대에서 차관급 이상 그 2018년도 계획을 짜면서 6만 9천 원짜리 그게 원래는 10만 도시락. 네, 10만 원이 넘는 도시락이라네요. 그런데 청와대 힘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후려치기를 한 거예요. 네, 후려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려치기를 해갖고 6만 9천 원이라네요. 후려치기 한 가격이 6만 9천 원이에요. 그걸 이제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생산적인 회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강한 그 힘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든 무엇을 먹든 저는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밥을 굶을 자유도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살이 찔 것 같다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먹어야 된다. 케이크를 먹어야 된다라고 국가가 만약에 정해놨다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는 겁니다. 명령은 처벌을 받는 그게 계획입니다. 아 국민들이 너무 저기 체중이 많이 그 이렇게 비대해져서 병원비가 많이,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 그럼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체중을, 남자는 뭐 60kg로 딱 맞춰야 되겠다. 여성은 뭐 49kg로 맞춰야 되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사의 양은 얼마, 배급제니까요. 기본은 배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g으로 줄인다든지 더 이상 먹으면 옆에 사람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책을 보면 실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애들이 그
뭐야, 저 아저씨가 밥을 지금 먹다가 남겼는지 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당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필연적으로 남이 남을 고발을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감시하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그 체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감시, 끊임없는 고발, 끊임없는 처벌, 이게 뒤따르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집단 권력인데요. 이 집단 권력이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의성법 제6조를 읽어드렸는데, 지난번에 수의서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올리자, 또는 기본임금 올리자, 그냥 평균임금 올리자, 노인들 기초연금 더 올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주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 줬는데 야 100만원 정도 올리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한 가졌다. 그러면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야 어쨌든 이것이 이제 법령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직접 붙였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랬더니 거부됐죠. 네. 거부됐는데 가난한 사람도 그냥 다 조사를 나중에 해봤어요. 투표 그 지역마다 다 찬성과 반대가 나오잖아요. 해봤더니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에 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마 찬성이 많을 거다.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이 반대가 더 많아요. 왜? 나는 그렇게 그냥 주는 돈은 싫다. 내 땅 흘리지 않으면. 저기, 선악과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 종교를 공산주의가 부정하는 건 선악과의 그 개명을 실천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흘려야 되지 않아요? 네? 거기 보면은 너는 평생토록 거시덩굴이인 땅 자체가 거시덩굴이고 거기에 땅을 흘리지 않으면 나달의 곡식을 먹을 수도 없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땅을 흘리지 않고 남에 의존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집단주의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위선이 싫은 겁니다. 그 자체의 주장이 싫은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성폭행이 나오고요. 지금 뭐 아니 줄줄이 사탕으로 안 나오니까. 자기 집은 강남에서 나는 강남에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강남에도 살고 뭐 호화 주택을 짓고 사시는 것은 오히려 소비에도 도움되고요. 앞으로 돈 버시면 좀 차도 좋은 놈 타시고요. 음식도 좀 좋은 데 가서 맛있게 드시고 그러세요. 그냥 쫌생이처럼 돈 안 쓰지 말고요. 막 툭툭 쓰세요. 여기에 저기 헌금도 많이 내시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만 있으면 좀 막 쓰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 운동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장하상이라는 분. 주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산이 150억이 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욕하지 말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실명을 거론해도, 아, 저런 사람이 있고, 저 인간의 본성이 참 착해. 저 충실하게 사는구나. 이러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옳다고 해서 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고, 도덕이 법률 체계 속으로 들어오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도덕과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다만, 법은 도덕을 지향할 뿐이지, 도덕을 이들은 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자체를 딱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하나 서론적으로 보죠. 여러분, 노동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 아세요? 노동조합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여기 성장경 위원장님 말고. 조합원이었거나 아니면 노동자 간부라도 한번 해보신 거. 없으시잖아요. 그 어떻게 노동자분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들의 승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아야 뭐 싸우든지 하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그렇습니다. 근로자. 다 근로자 맞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요. 17대인데 지금이 지금 20대입니다. 17대 때 국회의원을 할 때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보통 국회에서. 그 중에 헌법재판 소장 그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후보자께서는 근로자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제 시간만 까먹고 착착착착 시간이 흘러가서 다음 질문을 못 하는 거고.
아니, 좀 빨리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의 취지를 모르시나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아는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분 후에 답변합니다. 5분 제 생각이, 제 저희 시간만 이렇게 맞겠죠. 그래, 헌법재판소장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 예, 저, 얘기를 해도 큰 저기 대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자기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데 5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에서는 너무도 빨리 아시네요, 그냥. 대통령도 근로자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로라는 것은 아까 그 선악과 이 얘기처럼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가 근로자입니다. 지와 직업의 형태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줬다. 이건 근로자 아닙니다. 네,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통령, 보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그냥 땅을 파는 업무가 아니라 국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라고 그러시는 국회의원, 보수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 대표가 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요. 아, 너무 많다는 것은 저는 많다고 보지 않고요. 돈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일을 그 돈만큼 해라. 아니,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200만 원을 벌라는 사람이 300만 원 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400만 원 줄 테니까 400만 원 이해를 해? 난 이게 오히려 훨씬 낫다고 봐요. 너 이제 100만 원으로 깎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장이 부자가 될 생각을 아예 버린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아니, 돈을 줬으면 돈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만큼 못 오면 잘라버려야지. 가감하게.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회사는 뭔 자산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돈 파다가 그냥 아이고 당신 불쌍하니까 우리 회사가 200만 원씩 줄게. 그러려면 일을 안 시키면 되죠. 그냥 가서 여기 저 종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좀 남으신 분이 있으면 100만 원씩 주는게 그러면 더 오히려 좋지.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하는 거 일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거래입니다. 가치에 대한 대가예요. 그걸 받고 이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사람. 여기 이제 송창경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가서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고 그게 일입니다. 네, 방송 그게 일이야. 근데 방송을 나 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야지. 그게 직업 선택의 자유예요. 네. 근데 그게 싫으면 집에 가서 놀면 돼요. 아버지 뜯어먹고 살면 돼요. 어머니도 뜯어먹고 살면 돼요. 요즘은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 보냈더라고 저한테.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경제를 몰라요. 아까 그 원칙을 몰라. 선악과의 원칙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돼. 그건 규율입니다. 인간이 모든 인간한테 내린 규율이에요. 그거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예. 또 그것이 어디 책에 써있든 말든 상관없이 너네 네 혼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지켜라라는 계율이에요. 왜? 아니, 알고 딴 거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 그래도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새 이런 말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늙은이라는 그 주제예요. 저는요 나이 든 사람이요 깨어나라. 네. 네. 젊은이한테 절대 지지 말아라. 그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나이 10살 어린 사람이 저를 죽어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월이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10년만큼 그 사람보다는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본 세계 이걸 10년만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에든 지식이 있더라도 제가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신발 신을 때 보니까 내 신발끈이 끊어졌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럼 끊어서 봐야 하지. 근데 죽어도 따라올 수 없다. 젊은이는 노인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그런데 그 가치를 지금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그러지요.
어느 식당에서 60대 중문반 부부가 휴게소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니 젊은 20대 연인들도 식사를 하러 들어왔고요. 식사를 하다가 노부부가 아내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옆에서 식사하던 젊은 부부가 놀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젊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시발 늙어가지고 기어나와서 밀폐네 진짜 늙으면 집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압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 소위 저 좌파라는 이런 그 이데올리기가 되면서 이 좌파는요 무엇이냐면 두 시대에 땀 흘린 걸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는 이게 실제로는 100을 누려야 되는데 50은 누가 가져갔다 지금 이런 논리에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좌파 논리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난 것에 대한 완전 부정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좌파는 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빨갱이 이 소리만 계속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파랑이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도 자유주의라는 이 자유민주국가를 자유와 민주는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진짜로 위험한 내용입니다. 민주는 평등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유와 민주를 등치시켜갖고 지금 좋은 말이니까 두 개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는 순간이고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이건 집단주의 국가로 딱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론화를 하면 돼요. 지난번 그 원전 그것처럼 그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또 전문가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정된 것을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몇 사람이 다시 모여봐. 그래가지고 이거 폐지하는 게 좋겠어? 아닌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법을 무시하고 그 국민 주권이라는 그 이름을 악용해서 그걸 가지고 독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전체주의 이제 신념이요.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는 것보다 훨씬 지금 여기는 뿌리가 깊고요. 논리적 체계성이 거의 완벽하게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쟤들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절대 말지 않습니다. 생사가 걸렸는데 왜 말입니까?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이후에 대응해 나가는데 이번에 그 태극기 어떻게 집회 좀 하려고 하는데 추워요. 항상 그 우파들이 집회를 하면 그날은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이네. 뭐 오늘 피련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드리니까 너무 화를 다 하시지 마세요. 나보다 더 큰일 나라고 저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은 10도에 여가 10도밖에 안 나왔냐 20도였지. 그리고 저 옷도 좀 하나 두꺼운 옷 벗어놓고 러닝 샀어요. 싸우셔가지고 감기도 좀 걸리시고. 그런데요 싸우는 데는 이건 싸움입니다.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싸움이고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이 온전히 앞으로 제대로 나가느냐 아니면 성들이 축성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쌓는 건 그냥 저 성 싸우면 뭐 이게 나 거기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도 있으니까 별로 땀 흘려도 힘이 안 드는데요. 그걸 지키려면은 매일 가서 물도 줘야 되고 힘듭니다. 70년 이루어왔던 우리의 노고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겁니다. 노력 자체가 부정되는 거고 삶 의미 자체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뭐 돈 좀 뺏어가는 거 그거 하고 또 벌면 되지 뭐. 아까 내 자신은 내가 책임지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가서 아무 피다 그러면 돼. 그런데 제가 미아카에 짐을 싣고 저는 어렸을 때도 좀 집안이 좀 그래서 이렇게 짐도 많이 날려보고 그랬는데 짐을 싣더라도 미아카에다 짐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지옥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딸려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짐을 이쪽에다 무거운 거 실었으면 앞에도 좀 실고 해야지 한번 끄셔보면 알아요.
그래서 싸울 때도 제대로 좀 싸우셔야 된다. 저는 싸우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싸우자 그러는데요. 저는 싸움이 없는 세상을 좋아하죠. 싸우는 세상 절대 싫어합니다. 무드로 싸우고 내부치 싸우고 나면 서로가 얼굴 붙여야 되고 다음에도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러는데 저는 평화주의자지 투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폭력배라고 생각하죠. 깡패라고 생각하지. 평화의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손자가, 손으로라고 손자병법이 있어요. 네. 걱정을 했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입니다. 안 싸우고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그걸 지금 찾아내려고. 그러려면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 태극기 집회에 막 하고 한 번 흔들어라 그랬는데 다섯 번을 흔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끝납니다.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그 길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 길을 찾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라도 의심이 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고 저는 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카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니 저건 그냥 쓸데없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지없이 질문을 주세요. 네. 아,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나와요? 그럼 캐럿 해야지. 키라고 구세운 거 아니야?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서론이 되게 하셨군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에요. 이게 얼마나 제가 복을 많이 받았나. 별 생각해서 안 나오게. 이 왕가 보고 또. 밑으로. 밑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사용하면 없어요. 이거 꼽았어. 뒤로 눌러주면 밑에 눌러주면 제가 지금 작성에 가는 중이에요. 거기 잘못이 아니고 이게 세상은 꼭 준비된 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것도 있어. 집회장 나가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집회는 별거 없게 생겼다 했는데 그 집회가 성공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틀에만 갇히지 말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방식과 사고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 같이 볼까요? 그거.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여기 그 준비하신 분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